네, 오늘 2024년 1월 10일인데요. 이곳 비엔티안 반농분 마을에서 몽족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몽족축제는 새해 설날 축제인데요. 석디비마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뜻이죠. 자, 날짜별로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6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간 설날 축제가 열리는데, 이곳은요, 네, 저기 보니까 한번 팽이놀이도 하고요, 스포츠 경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미스 몽 라오 이거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소싸움도 하고요, 그 다음 콘서트 또 합니다. 이야, 이렇게 일주일간 9일이네요. 9일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토바이를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비는 1,500원을 받고 승용차는 3만 깁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비엔티안에서 한 40분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13km 정도 되는데 시속 40km로 왔어요. 자, 여기는 몽족 마을의 새해 행사입니다. 밤에 오면 더 화려합니다. 불꽃이랑 막 난리합니다. 네, 몽족축제, 설날축제입니다. 장사하신 분들이 아직 조금 덜 나왔어요. 아직. 현재 시간은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몽족 언어는 특별히 몰라요. 여정, 뭐 사바이디 똑같은 여정. 이게 이제 몽족 옷을 입은 아가씨와 총각입니다. 몽족 행사. 이 오른쪽에는 운동장이 있어서 소싸움하고 운동하는 곳이고요. 이 왼쪽은 게임장과 주 무대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왼쪽에는 들어오면 뭐 풍선으로 바퀴 던져가지고 풍선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공기총을 쏴가지고 음료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이동용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풍선 다트 게임 하는 거 하고요. 일단 이 공기총으로 음료수를 떨어뜨리는 게임. 오늘은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왔대. 여기 그 몽족축제로 오면 이런 다트 놀이는 꼭 있습니다. 요거 이런 게임은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몽족 설날 축제입니다. 9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왼쪽에는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놀이기구. 몽족 행사장 앞에서 옷을 대여하고 있나봐요. 완전 아름다운 몽족 옷입니다. 화려한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몽족 의상들. 모자 보십시오. 모자. 到了雪，在我多。